500짜리. 어, 맞네. Research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자, 연구 완료. 새 연구는 베사리안 발전소가 나오는데 베사리안은 아직 발견 못했잖아. 탐사 속도 중력 센서 필요 없는데. 에너지 저장 용량이 핵융합 핵융합. 이건 돌아오고 건설선은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하고 개척선 하나 더 만들게요. 집초면 광물 하나짜리 들어가고 개척 350원만 모으죠. 여기에 우주인들이 꽤 많습니다. 한 1K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여긴 성계에서 우리 안 들어와 있네. 안 들어와 있네. 영역에 속해 있지 않대. 여기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까지 피어지겠죠? 오케이. 두 개짜리 또 피고 있고. 무럭무럭 커라. 우주의 중심으로 향해 한번 다가가 볼까? 연구가 무의미했대요. 실패. 다섯 개. 어, 이제 됐네요. 개척자. 개척하러 가세. 나르간으로 가세, 나르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하나가 남는데. 요 근처에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네. 검설선. 어노말리 연구 7%. 오케이. 레벨 1짜리기 때문에. 자, 에타 발견. 제타랑 에타랑 다 연구합시다. 제타. 여기 있죠, 제타. 외계인 있는 것 같은데. 영토가 있는 외계인 같은데요? 과학자 레벨 상승. 여기다가 어책을 기지. 발전소 하나만 만들고 책을 기지. 뭐가 필요한가? 3레벨 과학자. 오케이.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서베이 됐고. 프로젝트 연구. 리아크. 여기 아무것도 없네. 33분의 18. 세타 554. 전구 애들. 애들은 뭐 이렇게 네, 센 애들이 아니라
키네틱이 이게 쏴 보내는 거고. Construction complete. 지금 얘기하면은 총알이죠, 총알. 미사일이랑 좀 다른 그런 물리적인 뭔가 발사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제 빔이 좀 더 좋아 보여. 저 빔을 좀 더 좋아해서. 얘는 누구지? 얘네 있다 그랬잖아, 나라가. 나라 있는 애들인데, 외계인인데? 잠깐만. 우주선도 있잖아. 에타 있지? 나라 있지? 이게 나라 피고 있다. 누군지 몰라도. 통신이 들어오겠는데? 조만간? 에타가 외계인입니다. 로타. 고가 프로젝트 완료. 로타가 또 발견. 로타 얘는 아닌 것 같고. 우주선 있는데? 뭐야? 야. 로타. 자, 개척성 완료됐고. 나르간으로. 나르간. 아, 이거 작지, 좀. 작은데? 이거 펴야 될까? 잠깐만, 이건 생각을 해봐야겠다. 너무 작아. 13개짜리. 여기를 피자. 여기를 핍시다. 여기. 여기에다가 펴서. 그럼 바로 들어오겠어요, 설마? 얘들이? 올 것 같은데? 오면 망하잖아, 잠깐만. 여기다 피자, 그러면은. 설마가 또 잘 안 잡는다고? 올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별론데. 광물 두 개를 그럼, 아이씨. 여기 전력 하나, 광물 하나 포기하고 여기다 박아? 박을 때도 마땅치가 않아. 여기다 피면 버퍼 세 개밖에 못 받고. 여기다 펴야겠네, 그냥. 에이. 자, 과학선. 여기도 하나 탐사. Special project complete. Complete. 크리스탈 결정체로 됐대요. Situation log updated. 로타 연구. 궤도 수경 재배 농장은 다 완성이 되기 직전인데 딴 연구를 하고 있네. 아, 여기 좋은데. 알밖에 하기 좋은 지역인데. 뭐가 있을 거야? 로타가 있을 거야, 아마. 함대를 일로 돌아오고. 여기. 해적이나 더 나오면 해적을 펼 텐데. 공략 이행됐다. 됐어. 나의 공략이. 역시. 자, 이거 아직 5레벨 안 되나요? 과학선? 아직 남았네. 자, 여기는 아직 영역을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오고, 할 게 없네. 돌아가고. 알바끼도 뭐 저기 보여야 알바끼를 하죠? 저기 안 보여요. 뭐야. 554짜리 외계인. 전구 애들. 전력이 0. 개척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긴 빨리 필요하고. 안노말리 15% 오케이. 지금 뭐 과학선도 뭐 하나 더 빨리 필요하진 않네. 막 특별히 박힐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로타? 에타 땅이 되게 큰가 보다. 연결이 확립됐대. 이제 연결 들어왔다. 지후안 컨퍼더레이션. 이상하게 생겼어. 유나이티드 지후안 컨퍼더레이션부터 인사드립니다. 민주적인 국가로서 종족의 관계 없이 우리 시민들의 개인적 자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네요.
협력은 분명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컨택. 얘는 역사적 사건이야. 알을 박아야겠는데. 여기다 알을 박아야겠는데. 여기다 박아야겠어, 알을. 여기다 박죠. 어? 성계에서 외계함선 거죠. 푼트라즈드. 오우씨. 뭐야? 얘도 개들이다. 컨클레이브. 여기다 박아야 되나? 소행성의 정보 수집 기지. 컨클레이브를 공격할 수 있나요? 엔클레이브, 컨클레이브는 엔클레이브. 공격은 못하나 본데? 후안이 아니라 후... 훌리안인데? 훌리안이? 네, 훌리안. 소행성 도청기지. 소행성 도청기지. 영구. 이것도 오래 빼? 안을 박으려면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일로 가고 가고 여기 속해졌어요. 좋았어. 좀 흉악하게 생겼는데 네, 잘 끌어들여보자. 진균류인데요. 만나서 기쁘군요. 아름다운 스핑크스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이쁘긴 이쁜가 봐. 귀요미, 우주의 귀요미입니다. 우리가 사일다리가 전 우주의 귀염둥이에요. 귀엽게 생겼잖아. 박으려면 여기다 박는 게 좋겠죠. 알 박으려면 여기 내지는 여기. 4개, 식량 4개. 좋다. 좋아, 좋아. 여기 하나 남았는데, 거의 다 폈고. 54. 여기 펴질 때쯤에 여기 피면 되겠다. 전력이 좀 모자라긴 한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던지 아니면은, 전략 자원으로, 그거 뭐죠? 그거 하나 네, 발견을 해서 에너지 주는 거, 전략 주는 거.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이거 프로젝트 5레벨. 아, 이거 너무 많은데. 5레벨 언제 올려? 4.3. 여기를 먼저 탐사. 함대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지? 10개는 채우고 싶어. 하나 만들고 Special project complete. 프로젝트 완료. 공허의 구름. Situation log updated. Construction complete. 연구. 크리스탈은 프리즘 렌즈 변동치를 제국에 추가합니다. 음파 에너지 30을 써가지고 크리스탈 결정체 항성 긴급 탐사 진입할 때 즉시 소모된대. 그냥 이게 낫지 않나? 지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평화주의 윤리관 갖고 있을 때 가능하대요. 10% 프리즘 렌즈 변동치 연구 물량 연구 10%인가 봐.
Construction complete. Atrisan이라고 왔는데, 어 귀여워. 극단인데요? 얘는 뭐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극단을 이끄는 수페입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보고 즐길 예술품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저희 엔클레이브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대요. 와, 극단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장인 극단입니다. 수많은 행성에서 온 작가들이 저희 스테이션에 살고 있습니다. 어, 좋아, 귀여워. 저희는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열망으로 묻혔습니다. 작가들이 은혜 곳곳에서 다양한 발상과 방법을 가져오면 저희가 함께 가능한 최고의 표현을 이끌어냅니다. 후원해 달라는데. 예술 작품을 한점 위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에게 저의 작품 하나를 기꺼이 믿고 맡기겠습니다. 장담하건대 당신 존재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격이 광물 1,000원인데요? 아씨, 5도 올라가고 예술 기념비 햄버거도 10% 올라가는구나. 와, 여유가 없네. 엔클레이브 얘들인가 본데? 예. 후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원자는 10년간 매달마다 25, 25? 이것도 너무, 월간 25씩 가는 것도 이것도 너무 그렇다. 어떤 걸 하자. 돈 남을 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설립 하나 됐고. 총독 하나 더 임명해주자. 식량 지도자 8명. 얘들을 construction complete. 어떻게 싸워야 되지? 싸워서 뭐 이길 수는 있나? 이제 싸워보고 싶어. 채광 282원. 벌써 1시 20분이네요. 알바끼는 한번 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거대 행성. 이젠 과학자를 하나 있어야겠다. 과학선을 하나 더 뽑자. 필요할 것 같아. 하나만 더. 거저선은 괜찮은데 과학선이 필요합니다. 과학자 하나 임명해가지고 여기를 빨리 탐사를 해서 여기 나라를 박수.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탐사 완료. 어, 이거 뭐야? 독립 세력. 제스. 어? 어, 서로 경쟁자로 했대요. 옆에 있는 애구나. 얘들이구나. 심이야말로 우주 공통의 언어이지. 그렇지만 뭐 좀 더 외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전제 패권적이네. 불가침 조약 체결 가능하고. 패권적은 우리가 좀 잡아주면 좋은데. 엘리언도 났어요. 람브라다. 어, 이거는 외계인이 아닌데? 인간 같은데? 전함이? 연구. 여기도 엔클레이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예술장이네? 숲에. 어? 아까 숲에 아니었어? 얘가 예술장 아니었어? 어? 아, 이동하네, 얘들. 이동하는구나. 극단이라. 여기다가 엘리 지나갔어? 그렇구나. 나는 여기 있던 애도 일로 갔나 했다. 이동하는구나. 이동식 요새네. 요새가 아니라 이동식 극단이네. 유랑극단. 재밌는데? 어, 과학사 하나 더 나왔고요. 하나만 더 모집해서 탐사 속도 우선 고용해서 얘로 여기도 탐사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광물 3개, 에너지 3개니까 나쁘지 않아요? 2개.
좋아. Construction complete. 나쁘지 않은데 이쪽. 다음 여기다 알을 받고 끝내자 오늘은. 4레벨 5레벨 직전이고 40번 광물. 이제는 에너지가 광물도 필요하고 에너지 필요한데 광물은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킬 필요는 없고 에너지가 조금 모자르네요. 에너지 다음에 여기를 아예 펴야겠다. 지금 피자 계좌선을 만들어가지고 소로 경쟁자 여기를 피고 여기 알 받고 확장을 하자. 여기 이렇게 놔뒀다가는 얘들이 필 것 같아요. 여기 알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외젠 지역. 빨리 와서 우리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귀요미. 자, 이쪽 행성을 볼까요? 측량. 자, 익스 아이다르 공동 행성 단체로 통째로 받았대요. 와, 뭐야? 얘는 왜 한글로 나와? 익스 아이다르 공동 행성 단체? 전체 패권정이네. 우리는 익스 아이다르 공동 행성 단체이고 현명한 대군주 시드 삭스 뭐야 추종자들이요. 우리의 목표는 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오. 당신은 이 목적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우리는 당신에게 요정이 이어서 남을 것이오. 물질주의 집단주의인데요. 협력합시다. 지금 그렇게 생겼다. Construction complete. 함대 좀 더 뽑을까? 15개 아 채울까? 자, 유령의 함체. 펄셔에 대한 연구는 우리 과학자에게 끊임없는 연구의 원천을 제공한 듯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도 명백히 위험한 현상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조이놈의 보고에 따르면 이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고합니다. 핵심적 스캔이 그 펄셔에 대해 밝혀낸 것은 일반적인 전자빔뿐만 아니라 제한된 특정된 빔을 내뿜고 이 특정 빔은 짧은 간격으로만 이어졌다는 것이래요. 주의해야 한다. 뭐야? 자, 공허해가 친구로 공허 파괴자 추가되고 공허 구금 피해량은 늘어나고 펄셔 여기를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나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 않아? 진짜?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과학성 424 나쁘지 않다. 탐사 건설이 근데 빨리 돼야 되는데? 건설도 하나 더 만들까요? 그래서 알을 받고 열대양석석 5개짜리. 자, 궤도 수경 재배 농장이 드디어 완성. 자, 월간 영향력 행사. 이거 하나 더. 772 플러스 1.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라이벌 선포를 안 해서 영향력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영향력을 좀 아껴야지. 너무 많이 써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아레나 박자. 과학자가 약물 낙염자. 무슨 약을 하시나? 수명 20%야? 마이너스 20년이야? 죽기 전에 딴 데를 빨리 여기를 하자. 프로젝트 빨리 연구합시다. 몇 살입니까? 54세예요. 안 돼. 왕이 60세인데. 보통 수명이 한 몇 년인가 얘들은? 평균 수명이 니들 평균 수명 얼마길래 몇 살이니? 평균 수명이 이거 어디 안 나오나? 매력적인 든든한 적합성 안 나오나 보네. 밥 효과 윤리관 분리도 15% 이제 윤리관 분리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Construction complete. 이거 이제 끄죠? 자, 건설사 이제 됐어. 이제 여기다 알 박죠. 전초기지 300원짜리. 아, 근데 알 박으면 워프라 이거 움직이기가 되게 애매해. 잠깐만 생각해보자. 아, 이거 애매한데?
우리가 원모드이면 좋은데 워프잖아. 그래도 얘들 못 피게 말을 박아? 얘들이 근데 여기 뭐 막아놓으면은 갈 방법이 없는데? 이게 이건 좀 그렇다. 머물이 아니라 못 가겠다. 잠깐만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해보고 여기를 그러면 샤드 여기를 탐사해서 여기를 하나 막아? 괜히 여길 괜히 했네. 그럼 이렇게 두 개. 어? 갈 수 있는데? 잠깐만 갈 수 있는데? 근데 왜 돌아가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게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지? 되죠. 되네 맞네. 어 최단 거리인가봐 이쪽이. 예 길이 있는데요. 길 왜 안 보이지? 좀 더 개발돼야 보이나? 여기 펴서 여기 막고 갈 때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가. 그치? 탑스 얇게 여기다 합시다. 그리고 정착지 하나 더 나오고요. 아이고 제발 안 때려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겠지? 안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아 여기 배사료는 있구나. 여기다 펴야겠죠? 식량 하나. 아 여기다 피는 게 낫겠다. 요건 필요 없어. 여기다 피고 광물 에너지 오케이 여기다 핍시다. 빰빠라밤빰빠라밤. 아 오늘 여기까지만. 요거만 딱 피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재밌는데? 스트레스는 항상 몰라요.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이제 후반이 어떻게 될까? 후반이 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요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초기함하고 레벨 올린 다음 단계 구축함인가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영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왜 이렇게 느려졌지? 느린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 느린 것 같은데? 옛날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템포가 느려졌나? 17 식량 5개 팝 5개면 요거 하나 완성 업그레이드. 여기는 근데 여긴 좀 발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식량이 별로 없어요. 여기 나머지 땅을 식량을 하거나 이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유이주니까 저기 행복도 올리면 아마 이주할 거야.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면은. 멀티 폈어요. 아 무섭다. 9000이야. 올드가드, 뭐 섹스크레이드, 베테랑스, 영블러드. 씨 뭐야. 이래서 유물 하나 발견. 마지막으로 이쪽. 이건 누구죠? 아 엑스. 원래 나오는 종족인가 보지? 이름이 한글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왜 한글로 나오지? 얘들은 다 영어인데. 이거 다 한글로 다 나오면 되게 편한데.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 여기 좋다. 코스크 과학성